안녕하세요. 위성농원입니다. 노린재 트랩에 노린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달려드는지 촬영하고 있습니다. 노린재가 들어가는 것은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, 또 밖에 있는 저 위쪽에 뚜껑 같은데 저 위쪽에 노린재 향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. 저기에 세 마리가 붙어 있는데, 예, 어떻게 하면 뭔가 먹어볼까 모든 집중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자두농사 하시는 분들, 복숭아 농사 하시는 분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저 노린재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, 가까이서 저들의 활동, 저 해충들의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19년 8월 24일, 예, 지금 이때쯤에는 저렇게 했다가 가을 때쯤에는 저 통에 3분의 1은 차 있을 겁니다. 예, 한번 들어간 노린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 안쪽으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된 부분으로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거의 99% 못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. 저래다가 배고프기도, 햇빛에 말라서 바닥에 엎드러져 죽습니다. 지금 이미 바닥 쪽에도 보면은 많이 엎드러져 죽어 있습니다. 네. 저 위에 철사에도 한 마리 붙어 있고, 이쪽에도 깔때기 모양 이쪽에도, 예, 저 위쪽에 한 마리 붙어 있네요.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노린재 트랩을 초기에는 노린재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늦게 달았는 부분도 있긴 한데, 7월 한 10일경쯤인가? 예. 그런데 이 노린재 트랩을 제 생각에는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은 차라리 4월경에 일찍이, 예, 달고 그 달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5월 달에도 하면 노린재가 내가 날아다닌 걸 보았었는데, 예, 그때 돼 가지고 6월 7월 사이에는 노린재를 그 모으는 이 향기, 노린재 향을, 예, 퍼져 나가서 노린재를 일찍이 모아 주면은, 예, 과일 해충 피해가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예, 가까이서 오늘 노린재 트랩 안에 노린재들이 그 활동하는 모습, 트랩에 잡혀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